없을 것 같아. 어, 있어요. 있어요, 있어요. 여긴 뭐죠? 용인 어디 가면 저기 산골짝 맛집 골목에 천원 마을이 있대. 진짜? 그래서 찾았습니다.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. 과연 이 동네는 사람 살기 좋을까요?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서수지 IC에서 나와가지고요. 지금 저쪽이 지금 용서고속도로예요. 길이 조금 복잡하네요. 네, 양쪽에서 막 끼어들고 난리가 아닙니다. 야, 맛집들 많네요. 뭐 소밥집, 뭐 한정식집, 뚝기산 한내집. 아, 우리가 가려는 데가 해누리 마을인가 봐요.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서봉마을. 지목 변경을 2004년도에 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돼가는 동네네요. 삼성 쉐르빌 앞쪽으로 현재 약 72세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. 대지 크기 92에서 220평.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 동호수표기 돼 있고요.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. 거의 지금 세대가 다 들어왔네요. 지금 현재 출근 시간을 막 지난 상태인데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. 그냥 봐도 좀 고기동스럽습니다. 바로 나갈 수 있게 돼 있네요. 아이고, 못 나가나? 그럼 왔던 길을 다시 가나요? 아니구나. 아, 여긴 또 이렇게 돼 있네요. 막혀 있네요. 잘못 오면 이렇게 또, 아, 저쪽으로 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저쪽으로 또 들어갈 수 있나 봐요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앞쪽엔 이런 다세대도 있네요. 아, 스터디 카페도 있고요. 일로 들어가라는 얘기인가? 참, 네. 네, 그렇습니다. 아, 여기 다시, 네, 이어져 있어야 돼요. 아니에요. 아, 이거 참 난감합니다. 난감하네. 이야, 식겁했습니다. 아,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지, 저쪽은? 알 수가 없네요. 어떻게 가야 돼? 한 블럭 더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면 마을이 또, 이야, 올라가나요? 이게, 야, 이쪽 마을도 있고요. 저길 어떻게 가요? 아, 또 끊겼습니다. 동네를 어떻게 가지, 그러면? 집을 어떻게 가요? 자, 지금 2차 시도 한번 지금 내비를 다시 잘 찍었고요. 주변을 다시 잘 살펴봤습니다. 저 골목으로 들어가래요. 누에바 파밀리아 골목. 골목이 어디예요? 여기 못 가는데? 잠깐만, 아까 왔던데요. 아, 모르겠습니다. 또 가보죠. 아까 분명히 이렇게 갔는데 길이 없었거든요. 두 번씩 왔는데 이게 뭐죠 지금? 저는 어디로 갑니까? 여기라도 한 바퀴 좀 둘러봐야겠습니다. 여기 왔으니까 요 앞에 차단기 없는 마을이라도 좀 둘러보고. 희한하네. 여기는 짓담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. 와, 아, 또 끊겼습니다. 야, 여기 진짜, 아, 여기 약간 저기 광주 오포배원 같은 기분도 들고요. 네, 아, 그렇습니다. 정신없네요. 어디는 막아놓고 어디는 길이 끊겼고. 지금 핸들을 하도 돌려서, 네, 손목이 아픕니다. 여기 길이 여기도 또 없을 것 같아. 여기 없을 것 같아. 어, 있어요. 있어요, 있어요. 와, 길이 있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. 오른쪽으로 돌아서, 네. 야,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차 나오면 진짜 깝깝하겠네요. 네. 아, 아까 중간에 갈까 말까 살짝 망설였던 그 골목이네요. 자, 차로는 이쯤 보고요. 이제 걸어서 한번 답사해 보겠습니다. 아까 요 길에서 막혔는데요. 요 길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마을로 이어지는 입구였습니다. 안쪽으로 올라오니까 꽤 그럴싸한 집들이 많이 보이는데요. 지금 단지 필지도 굉장히 크고요. 아주 고급주택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빈 필지도 여전히 많이 보이네요. 진짜 개판이네요. 여긴 뭐죠? 집터인데 이거 분명 진입로인데요. 아, 맞네요. 이렇게 돌아오니까 저쪽에 작은 농부 카페, 그 뒤로 수지 법륜사가 보이고 있습니다. 아까 제가 잘못 왔던 곳이죠. 지금 계곡이 흐르네요. 저 위가 신봉리 계곡인데 이 그 줄기인가 봅니다. 지금 추워서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. 이 동네 난방은 도시가스가 아니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LPG입니다. 서봉마을 노블랜드 되어 있습니다.
아까 수시로 드나들던 15-2번 한 대 들어옵니다. 이 버스 덕천동을 지나 그대로 죽전역까지 들어갑니다. 배차 간격도 나름 괜찮고요. 어디 그것뿐입니까? 분당과 광교를 이어주는 용서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딱 붙어있다니. 그래서 이 마을 특장점, 누가 뭐래도 교통이겠죠. 하지만 주변의 인프라라곤 맛집 맛집 맛집뿐. 편의점 하나 갈라 해도 험한 언덕길을 내려와 약 10분 정도 걸어가야 했네요. 나머진 전부 다 여기 신봉동 시내 쪽에 몰려 있습니다. 그야말로 전형적인 신도시 주변 위성마을이라 할 수 있죠. 가까이 신봉초중고까지는 8분 2.6km, 이마트 10분 3.8km, 신분당선 성봉역 12분 4.5km. 그 외 더 크고 다양한 인프라, 확실히 분당보단 광교 쪽이 편하겠죠. 종합병원인 아주대병원까지는 20분 8.8km. 아까 우리 마을 옆에서 흐르던 그 물줄기가 이렇게 모여서 정평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가 서울대 교수마을이네요. 이렇게. 아, 저기 위에 절에서 불경 외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. 아, 그건 그렇고 이 동네도 완전 2판 4판 공사판이네요. 또 하다가 만 돼. 방치된 현장은 왜 이렇게 많아? 게다가 던전 같은 골목길 하며 하여간 분위기는 그닥 좋은 점수를 못 드리겠네요. 단독 전원주택, 살기 좋은 입지의 기준은 뭘까요? 유명 신도시 접근성, 뛰어난 교통, 그것도 아님 동네 이름값. 용서고속도로를 따라 광교산 자락에는 고기동을 비롯한 유명 전원마을들이 몇 개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맛집 골목과 바로 맞대고 있는 여기 신봉동. 글쎄요, 맨 처음 땅을 다지기 시작했을 무렵인 20년 전엔 어땠을지 모르겠네요. 하지만 지금은... 자,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. 또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. 아, 그나저나 이 근처엔 가장 유명한 전원마을 단지가 있죠. 바로 고기동.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. 고기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수뷰 입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!